김치밥을 먹어볼까? 김치찌개, 스팸, 계란 말이 내 맘대로 재료 듬뿍 넣어 만든 최고의 밥도둑 인사운드. 역시 집밥은 만들어 먹는 게 최고네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호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집밥 클래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치찌개, 통삼겹을 사다가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슉 볶은 다음에 아주 제대로 깊게 우려낸 김치찌개입니다. 그리고 계란말이, 계란 6개를 돌돌돌돌돌돌 해서 제가 한번 잘 말아봤습니다. 그리고 리챔! 항상 스팸을 먹었지만 저는 사실 리챔파입니다. 왜냐면 리챔이 스팸에 비해서 훨씬 덜 짜거든요. 그래서 훨씬 큼직큼직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리챔도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빠지면 섭섭하죠? 김 준비해봤습니다. 미쳤다 진짜. 와, 이거 김치찌개 끓일 때 돼지 비계를 먼저 구우면서 기름을 충분히 내고 거기에 삼겹살을 볶고 거기에 김치를 볶고 사골 육수로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 진짜 듬뿍듬뿍 막 때려 넣고 청양고추 팍팍 넣었거든요. 야, 저번에 그 사 먹는 거 되게 맛있다고 먹었는데 혹시 괜히 집밥이 아니네. 밥 먹을 땐 원래 김 뭐 두세 장씩 그냥 팍팍 이렇게 먹죠. 아, 잊고 있었다 이런 맛을. 사실 저희 집에 이제 애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운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진짜 맵찔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후추맛 이런 것도 잘 못 먹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런 매운 음식 이런 거를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니까. 그래서 사실 김치찌개도 촬영할 때나 가끔 하지 집에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막 해서 밥 반찬으로 먹은 적은 없는데 너무 행복하다. 야, 사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 진짜.
케찹이 빠졌다. 근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되게 괜찮았어. 하지만 나는 케찹하니까 마무리로 딱 하면 되겠다. 깔끔하게. 자, 저 밖에서 자기 먹는 소리 들려서 한입 다 먹으면은 들어오려고 기다려 한 3분 서 있었잖아. 아, 계속 먹어가지고. 와, 여보 진짜 맛있다. 그치? 응. 맛있게 탁 끓이니까 내가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었지, 나도. 아, 자기 먹었어? 응. 아, 한 숟가락 그래. 주려고 했는데. 잘했어, 잘했어. 아니, 뚝딱 먹었어. 진짜 맛있다. 응. 맛있게 먹어. 잘 먹었습니다. 와, 너무 좋다. 여러분들도 이런 집밥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치킨이랑 라면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? 이러면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더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댓글과 좋아요로 많이 많이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